돼지고기 아. 봤어요. 어때요? 맛있어요. 너무 맛있습니다. 이제 혼자 길을 나갔을 때 헤맬 수가 있잖아요. 예, 예, 예. 근데 갑자기 팍 이렇게 잡으면 놀라잖아요. 그쵸, 그쵸. 어떻게 다가가야 돼요? 혼자 헤맬 수가 있잖아. 어떻게 보면 뭐 뻔한 소리일 수 있겠지만 모든 사실 어디에서든 물어보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아. 휠체어 탄 사람도 제가 친구들이 있으니까 뒤에서 막 갑자기 누가 훅 밀어준대요. 아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 뭐야 갑자기 그러니까 그 친구는 이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그랬을 아, 때 왜냐면 그 사람 그쵸 그 친구는 잘 예를 들어 가고 있는데 갑자기 속도가 확 늘어나니까 아, 근데 네. 뒤에 사람은 걱정 마 내가 도와줄 테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서 아니라 괜찮다고 그래서 아 물어보는 게 중요하구나. 괜찮다고 하면 괜찮은 네 괜찮다고 하면 진짜 괜찮은 거고 영화에서 봤는데 그 있던 자리에 무슨 가구가 달라지거나 이렇게 하면 막 튀어갖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다리도 이렇게 부딪히고 진짜예요. 일단 저희는 보통 외워서 다닌단 말이에요. 아 여기는 안전한 길 네. 그런 길로 이제 A라는 길로 안전한 A길로 이제 가고 있는데 뭐 쓰레기통이나 돌기둥 기둥을 놓은 거예요. 그래요. 그럼 거기다 그냥 꽝 박아가지고 찢어지기도 하고 아 그러면 네. 그쵸 예상치 못한 뭔가 예를 들어 늘 가는 길인데 갑자기 공사 현장 그래서 실제로 제가 아는 분은 맨홀 아래로 떨어진 분도 있고 진짜로 아~ 그래서 와 그럴 때 진짜 시끄럽 맨홀에 떨어지신 분들 진짜 잘 없는데 저도 한번 떨어졌었어요. 아~ 그 구조가 바뀌면 너무 사실 헷갈리고 아 내가 학교를 가야 되는데 이 길 말고는 제가 아는 길이 없으니까 아 나 어떻게 가야 되지? 이럴 땐 이제 도움을 청해요 저는. 아 혹시 죄송한데 앞에 뭐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가기 어려울 것 같다 혹시 좀만 앞에까지만 도와주실 수 있나요? 전 이렇게 여쭤봐요. 저 이제 네. 원샷 할수님한테 네. 문자를 보냈잖아요. 아 그쵸 그쵸 어떻게 보냈어요? 저요? 친구가 보냈어요. 아니면... 제가 직접 보내죠. 네. 제가 지금 네. 보내면 저한테 다시 보낼 수 있어요? 아 그럼요 그럼요 보내보실래요? 아, 저 진짜 너무 이거 진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해요. 아니 진짜 너무 저보다 더 빨라요. 갑자기 저보다 더 빨라. 일단 저는 특별한 핸드폰 절대 아니고요. 제가 지금 보냈습니다. 왔다. 잠시만요. 저 외워서 치는 거예요 위치를. 안녕하세요는 제가 이렇게 직접 쳤고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느낌표. 이럴 수가! 아, 튕겼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느낌표. 이렇게 하고 제가 또 칠 수 있어요. 보냈어요. 아니 뭐 어플을 까신 거예요? 아니요 이거 아이폰 설정 자체에 있어요.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은 보통 아이폰을 많이 써요. 물론 갤럭시 해도 되는데 아이폰이 더 잘 돼서. 이게 들려요?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깡미님. 우와. 근데 사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화면을 하는 거지 시각장애인들은 보통 화면을 볼 필요가 없을 때가 많아요. 배터리 많이 달잖아요. 네.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화면 커튼 켜놓고 그냥 아니면 남들이 제 화면 보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그냥 오늘 밥이 정말 맛있어요 느낌표. 난 안 되는데 이걸 설정을 해야 돼요. 그 설정에 설정 다 해야 돼. 인스타그램 이제 읽어주니까 그것도 인스타그램 들어가서 뭐 사진은 이제 최신으로 맞춰놓고 거기다 이제 문구나 그런 건 제가 쓰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시간도 보고 카톡도 보고 네이버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다 해요. 우와 저 진짜 너무 궁금해서 저보다 더 빨리 문자 오니까 저도 핸드폰이 저한테 혁명이었어요 처음에. 네. 눈 안 보이게 되고 핸드폰을 못 하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나 진짜 핸드폰도 못 하고 좀 하는데 제가 시각장애인 학교를 딱 갔잖아요. 네. 애들이 다 핸드폰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뭐야 이거 이 핸드폰 뭐냐고 너 뭐 시각장애인을 위한 핸드폰이냐고 다 아이폰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도 사야겠다 해서 사서 지금 이제 10년째 제가 쓰고 있어요. 아이폰만. 아니
지금 아이폰 광고도 아닙니다. 대선대사. 그러면은 네. 학교를 가면 이런 걸 다 알려주는 거예요? 학교에서 알려주는 건 아니고 학교에 가면 애들을 만나고 우리 시각장애인끼리 만나니까 네. 서로 그냥 자연스럽게 정보 공유가 되고 이건 일어나는 거고 아. 학교에서는 똑같이 구경수 배우고 네. 체육도 하고 근데 학교 가기 싫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막 보면은 싫어하면서 막 가시는 분들이 네. 가서 좋아하는 경우 되게 많죠. 네. 그럴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비슷해요. 저도 처음에 내가 거기 가면은 왠지 장애인은 재미없을 것 같고 우울할 것 같고 그냥 좀 분위기도 안 좋을 것 같고 갔는데 제가 제일 안 좋았어요, 분위기가. 왜 이렇게 다들 밝아? 네. 그리고 다들 왜 이렇게 재밌어? 막 제가 그래서 맨날 가르쳐달라 하고 네네. 맨날 그러면서 재밌게 놀고 언제 가기 싫어했냐는 애처럼 맨날 놀면서 내가 여기 안 왔으면 어쩔 뻔했나. 그래서 사람은 겪어보기 전까지 모른다. 네. 진짜 필요한 공간이군요. 아, 네. 저에게는 진짜 그 시간과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유튜브도 하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수술을 한 잔 드릴까요? 네. 그럼 눈 감고 주시겠어요? 드릴까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택전사의 감각은 뛰어나니까. 택전사의 감각. 가능하지 않을까. 좋아요. 네. 볼게요. 네. 여기 있습니다. 잠시만요. 저희는 소리로 서로 알려주거든요, 위치를. 저는 혹시나 또 보일까봐 제가 눈을 또 감고 할게요. 네. 한 손으로 병을 들고 한 손으로 따라보실래요? 병이 어딨죠? 병이 어딨지? 병이 어딨지? 도와주세요.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방향이요? 이렇게? 잡았어. 그 옆에. 왜? 오른쪽. 뒤로. 네. 네, 그거예요. 잡았어요. 그거를 왼손으로 드시고 자 여기 있습니다. 자, 잔. 네. 자, 여기다가 무게를 느끼시면서 따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게는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요. 감각이 살아 계시니까 가능하실 거예요. 네. 따랐는지 안 따랐는지 모르겠어. 근데 저 손가락 넣어도 돼요? 네. 눌러 담은 거. 네. 어디 있어요? 여기 네. 넘치네요, 사랑이. 다리요? 저는 잘 따르죠. 잘 따라줬습니다, 여기요. 오늘 좀 컨디션 안 좋았네. 소주로 한 잔 할까요? 예, 네, 좋습니다. 네, 여기서 모이십시다. 소리 조심하세요. 자, 갑니다. 짠. 네? 제가 잠깐 잡았습니다. 네네. 죽어요. 좋아요. 죽어요. 죽어요. 발음이 꼬여가지고. 네, 위하여. 네. 어려워. 네. 진짜 너무 어려워. 또 하다 보면 되더라고요. 잘. 자신감을 가지고 하면은 뭐든 되잖아요. 그쵸? 특전사도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그쵸. 저는 진짜 나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 또 되더라고요. 맞아요. 하면 돼요. 네. 저희의 공통점이네요. 네. 그냥 아예 한번 지키기보다 이제 네. 빠져나오기, 도망가기. 도망가기. 네, 도망가기. 보면은 네. 갑자기 팍 잡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보시면은 이제 엄지손가락이랑 이제 맞닿는 이 부분 있잖아요. 네. 이 부분. 네. 이 부분이 힘이 제일 약해요. 손목을 살짝 틀어줘요. 네. 있는 힘껏 빼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잡았을 때? 확 틀고 이렇게요? 네. 이렇게 하면 돼요. 힘이 진짜 센 사람이다. 네, 힘이 진짜 세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서 네. 한 손을 잡아요. 네. 잡고 빼요. 진짜 얘가 도수다 하면은 손을 이렇게 쫙 펴줘요.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 여기 공간이 생겨요. 보이죠? 네. 여기에서 살짝 틀어서 제 몸쪽으로 당기는 거예요. 제 몸쪽으로. 근데 진짜 너무 센 사람이다. 네. 여기 다리 사이로 들어가요. 네. 틀고 팔꿈치로 이 사람 몸을 친다고 생각을 하면 여기에서 진짜 꽉 잡으세요. 오케이. 여기에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돌아가면 돼요. 상대방이 더 화가 나고 흥분 낼 수 있으니까 저는 싸울 마음이 없어요. 죄송해요. 이게 있어야 돼. 저는 항상 이제
시비가 걸리면 죄송하다 먼저 하고. 앞으로 아무튼 잘 도망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밌어요. 네, 저기. 어디요? 어디 봐요? 여기요? 아, 여기요? 네. 아, 네. 12시. 네. 오늘 이제 원자 판소리님이랑 오늘 합방을 했는데요. 너무 즐거웠고, 제가 궁금했던 점들이 엄청 많았었는데, 이렇게 또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다양한 이야기 뭔가 나눠서 즐거웠고, 또 여러 가지 재밌는 이야기나 모습들도 보여주셔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다음에 또 초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저 너무 좋아요. 네. 아, 네. 또 초대해 주세요. 그 오른손으로 네. 이렇게 경례를 해요. 네. 이렇게 경례를 해요. 네. 좋아요. 그거. 저 태어나서 이런 거 처음 해봅니다. 저는 미필이거든요. 부대, 가고 싶은 부대가 있어요? 부대요? 네, 이건 좀 내리고. 전 이왕 갈 거라면 특전사에 가보고 싶습니다. 아! 진짜 다음에 혹시나 레테리나 네. 이런 거를 네. 이제 할 수 있으면 제가 한번 섭외를 해볼게요. 오, 저 너무 해보고 싶었어요, 사실. 네. 어떤 뭔지 아세요? 그거 아닌가요? 줄 타고 내려오는 네. 거. 네. 이거는 눈이 아니라 감각이거든요. 네. 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네, 오늘 그 원샷 한솔님이랑 깡레이더랑 합방을 했고,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촬영! 촬영! 네. 네. 전방이 돼요, 경례! 깡파! 그러니까 우린 늘 마무리가 저희 딱히 없거든요. 그거 하면 안 되나? 꼭 여기 딴 데 가서